궁금해요? 궁금하게 500원. 발표를 맡게 된 경영학부 2학년 국송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의 500원의 의미는 저희가 조사하게 된 PC방의 시간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발표 진행은 보시는 순서와 같이 기업 소개,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문제점 도출, 해결 방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발표할 곳은 매직캐슬 PC방입니다. 매직캐슬 PC방은 쾌적한 내부 환경과 높은 컴퓨터 사양을 자랑하는 PC방으로 성북역 맞은편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월 초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시간당 700원의 가격으로 오픈을 했지만 매출의 감소로 인해 10월에 접어들면서 시간당 가격을 700원에서 500원으로 낮췄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수집입니다. 우선 주변 환경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월계 삼거리에서 성북역 쪽을 바라보았을 때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장님께서 현수막을 걸어 놓으셨는데 주변에 간판이 너무 많아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치 파악이 힘듦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성북역에서 나와 맞은편 건물을 바라보았을 때의 사진입니다. 매직캐슬 PC방 간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나무와 주변 간판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개업 후 전단지, 명함, 사운드 마케팅 등 다방면으로 마케팅 전략을 시도하셨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셨고 전단지 배부를 통해 500원으로의 가격 인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이 소폭 상승을 보였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광운대와 성북역을 오가는 길에 있는 PC방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컴퓨터 사양, 내부 환경, 학교와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컴퓨터 사양, 내부 환경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8개의 PC방 중 평균 이상의 수준이었고 서비스 또한 평균 이상이었지만 지리적으로 가장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3차에 걸친 인터뷰로 확보한 8월부터 현재까지의 매출액 자료입니다. 세 번째로 위에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10월과 11월의 Z차트입니다. 이동합계를 보시면 매출액이 점점 감소하다가 10월달부터 매출이 소폭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 그래프 두 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격 인하 전 PC 사용시간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가격 인하 후 10월달부터 사용시간이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보시는 그래프는 요일에 따른 ABC 차트입니다. 8월부터 현재까지의 요일별 매출을 종합했을 때 월, 화, 수, 목요일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말, 즉 금, 토, 일요일의 매출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래프는 매출이 가장 높았던 화요일의 시간대별 매출과 공성률입니다.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새벽 시간대의 매출이 가장 적었고 공성률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시는 표는 현재의 손익분기점 표입니다. 고정비로는 매장에 한 달 임대료 250만원, 전기세 약 100만원,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 약 60만원이고 변동비로는 게임 사용료로서 사용시간당 약 200원의 게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총 컴퓨터 대수는 52대이고 하루 24시간을 가동할 경우 하루에 1248시간, 일주일에 8736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보면 하루에 456시간, 일주일에 3189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매출의 하락으로 인해 10월 달에 가격을 인하하였고 그 영향으로 10월, 11월의 매출이 상승세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매출이 만족할 수준이 아닌 이유는 월, 화, 수, 목에 비해 금, 토, 일의 매출이 상당히 낮고 시간대별로 보았을 때에도 새벽 시간의 공성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 마케팅의 실패와 지리적 불리함으로 인해 낮은 인지도 역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요일에 상관없이 계속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입간판은 건물 입구에 세움으로써 성북역 유동인구에게 위치 홍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입간판은 8만원짜리 일반형과 15만원짜리 고급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인터뷰를 통해 사장님께서는 일반형 입간판을 구입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스크래치 쿠폰입니다. 앞면에는 추가 서비스 시간을 얻을 수 있는 복권 형식으로 꾸미고 뒷면엔 약도를 그려 넣음으로써 고객 확보와 위치 홍보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쿠폰 한 장당 70원의 비용이 들고 사장님께선 1000장의 쿠폰을 매달 제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쿠폰의 배부 방식은 학교 근처 음식점이나 카페의 협도를 통해 입구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음 자료는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생각해서 시나리오 분석을 짜보았습니다. 입간판 비용 8만원과 쿠폰 비용 17만원을 사용해서 하루 사용시간을 650시간으로 예상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약 5만 3천원의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존보다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새벽 시간대의 공성률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후 10시 이후에 손님에 한하여 음료 무제한 리필 서비스를 한다면 새벽 고객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예상해 보았습니다. 이로써 대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개개인의 역할 분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발표와 최종 PPT 완성을 담당하였고 김기인은 인터뷰 및 PPT 작성을 하였고 박상일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하였고 박창석은 데이터 분석 및 스크립트 제작을 하였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